안녕하세요. 은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 8일 월요일 닭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띠별 운세 바로 출발합니다. 7월 8일 첫 번째 쥐띠 월요일 운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 운세 시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예요. 그 때문에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은 또 호전될 기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에 상당히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 연애 애정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 처리는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합니다. 운도 안정이 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쥐띠분들은 남부를 것이 없는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일진 오늘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팥살 들어올 때는 사고 수도 강력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포인트나 사기, 투자 투입,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사를 순리와 이치의 정도를 지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쥐띠분들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7월 8일 소띠 올해 운세 살펴보죠. 소띠의 타로 운세 망신살 들어옵니다. 이 망신의 카드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인데 오늘 특히 주색으로 인한 망신이 들어옵니다. 주색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색을 뭐그 위에 어떤 뜻이 있느냐? 인간의 구설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또 내가 대외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행을 삼가셔야 되겠고요.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쇄합도 같이 들어와요.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외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활동하시는 소띠분들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 호랑이 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 띠 타로 운세 월천액 돌입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군이 들어온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뭘 하든지 간에 오늘은 매사를 조심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이끌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만삭의 아내를 내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가죠. 근데 겨눈에 붙이면 없어요. 지구석을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 나가느냐? 만삭의 아내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뭐 알아볼 게 많나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될 일을 지금 딱 닥쳐서 하려니까 발등에 떨어진 풀의 운세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띠분들 자신의 일을 스케줄 같은 걸잘 살피셔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오늘 미루지 마시고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의 운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원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왼수살 들어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살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부부지간, 연인지간에도 서로가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 띠분들 일진 타로 모두가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이 없는지 잘 살피시길 바라겠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 토끼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타로 운세 시천인 들어오네요.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에 칼날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내 몸을 자칫 잘못 움직이면 내 몸을 다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 같은 거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 특히 조심하시길 좋겠습니다.
오늘 지팡이를 짚고 나왔죠. 근데 개나리 고찜이 없는 걸로 봐서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왜 나왔을까? 볼일을 보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일을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내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오늘 총살 돌입니다. 부딪히는 인류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을 피하시되 있고요. 부딪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깨띠분들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사고의 위험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8일 용띠월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용띠의 타로 운세 시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형국이라 첫 번째 공방의 운세 들어옵니다.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동글동글 잘 융합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묵도칠성경에 향을 사려고 기도를 하는 그런 내외를 그려놨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육합이 들어와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협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8일 뱀띠의 운세 살핍니다. 뱀띠의 타로 운세 사관살 들어오죠. 이 사관의 카드 내가 속세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 중이나 될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이 사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인관계나 또 집안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언행을 삼가하시고 좀 화를 좀 참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스트레스를 잘풀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좋겠고요. 식사 중간중간에 달달한 음료라도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날 도와준 기운을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합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연구, 논문, 집필, 소송,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뱀띠분들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8일 말띠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 타로 운세 식증 들어옵니다. 이 식증의 카드 밥이 불어난다 하는 것이 식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운세다. 금전 재벌이 오늘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운도 안정이 됩니다. 부부 연애 애정에도 좋을 수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초록 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사가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말띠분들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7월 8일 양띠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
일천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권세, 권력, 힘이 있는 형국이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의 운도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랫사람을 거느리겠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금전 재물의 운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7월 8일 원숭이띠 올해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원숭이띠 타로 운세 천살 들어옵니다. 이 천살의 카드 하늘에서 살을 내렸다 하는 것이 천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고수가 굉장히 높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특히 밖에 나갈 때 횡액이 있습니다. 이 횡액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애군을 만난다는 게 횡액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강도 같은 것도 뭐 당할 수 있지만은 특히 사고의 위험이 높은 날입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하시고요.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게 되면 돈에 왜 근심 걱정하죠? 부부전에 애정도 좋지 못하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행은 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전 재물의 운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 닭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닭띠의 타로 운세 일천간 들어오네요.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채간을 뜻하는 게 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이 들어올 때는 내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매사에 더욱더 정진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는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다. 또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가는 형국이고 운도 안정이 되고 금년 재물이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할 수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형살 들어와 자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 있게 하는 건 좋으나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여기저기 잘 살펴보시면 진행하시면 좋겠고, 또한 형살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생활법규 위반, 각종 법규 위반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이치 정도를 지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닭띠분들 이 형살 관리만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8일 개띠올의 운세 살펴보죠. 개띠의 타로 운세 월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 하는 것이 천파예요. 부서져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안전사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철저한 금전관리도 필요하죠. 지출관리, 부동산 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다 적극적인 관리도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사업적인 관계 모든 것이 깨어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한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져주는 것이 오늘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만큼은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8일 돼지띠올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타로 운세 산화 들어옵니다. 이 산화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시험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이 안정이 됩니다. 또한 금전 재무용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합니다. 오늘은 돼지띠분들 내가 열심히만 활동한다면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사에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까지 모나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데이트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데이트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음력 6월 3일이고요. 일진은 개요일, 닭띠날, 금봉, 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노랑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방향은 중앙과 북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 자신의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맛세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